안녕하십니까. 메가젠 솔루션의 1타 강사 연구소장 안현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블루 다이아몬드의 커넥션 변형 방지와 해결 가이드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사용 시에 간혹 발생하고 있는 임플란트 커넥션 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 혹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럴 때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블루 다이아몬드의 커넥션 종류와 구조, 임플란트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의 커넥터는 핸드피스, 라쳇, 임플란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핸드피스 커넥터는 앞쪽에 큰 라운드형 탄성 링을 적용하여 옥타가 정확히 체결되지 않더라도 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앰플에서 무리하게 옥타 방향을 맞추지 않더라도 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픽업하여 구강 안에 넣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앰플에서의 임플란트 바닥 긁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플란트 드라이버의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드라이버는 라쳇 커넥터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다가 너무 높은 토크가 전달될 경우나 과토크 방지 구간에서 파절이 되었을 경우 이 라쳇 커넥터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 있는 용도의 커넥터입니다. 바디 부분에 과토크 방지 구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드라이버로 식립을 하시게 되면 과토크에 의해서 커넥션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 드라이버는 제거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쳇 커넥터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커넥터의 바른 사용이 커넥터 변형과 방지의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의 라쳇 커넥터의 형상입니다. 자, 팁 부분에 옥타 커넥션과 쉽게 체결될 수 있는 체결 유도 그루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옥타 근처에 가져가면 부드럽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뒤쪽으로는 C자 형태의 일라스틱 스프링이 적용되어 임플란트와의 픽업 기능에 효율적입니다. 자, 다시 그 뒤쪽으로 옥타가 있습니다. 이 옥타는 임플란트 커넥션의 옥타 방향과 일치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도 임플란트 커넥션의 방향을 미리 확인하여 식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가이드는 지금부터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커넥터는 정확한 체결을 한 이후에 토크를 가해야만 커넥션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성 스프링에 의해서 임플란트와 결합될 때 체결감을 느끼시고 커넥터와 임플란트 플랫폼이 완전히 닿을 때까지 결합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커넥션의 손상은 대부분 잘못된 체결, 즉 임플란트와 미체결된 상태에서 토크를 가할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자, 내부 테스트 결과 임플란트와 커넥터가 정체결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커넥션이 400Nm에서 변형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미체결된 상태에서는 100Nm 이하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완전한 체결에서도 80Nm 이하에서는 보철 체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Nm 이상이 되면 보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100Nm 이상이 발생한 임플란트 커넥터의 옥타 부분입니다. 눌림에 의해서 약한 버 같은 것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넥션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입구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임프레션이나 어버트먼트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체결이 되었을 때 토크를 가해야만 합니다. 미체결이나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낮은 토크에서도 변형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체결 시에는 보철 체결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 입구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이미 마련되어 커넥션 개선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 내에서 임플란트와 쉽게 체결되도록 체결 방식을 커넥션 픽업에서 내경 스크류 픽업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접 본에 의한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경을 기존 3.8에서 3.3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변경 제품은 2023년 6월 이후 로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개선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리페어 툴을 사용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리페어 툴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플란트 커넥션에 넣으시고 옥타 방향에 맞추어 꾹꾹 눌러줍니다. 45도씩 돌려가면서 최소 3회 이상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눌림에 의한 버가 원 상태로 돌아가면서 정상적으로 보철이 체결됩니다. 내가 전에 강한 임플란트 블루 다이아몬드를 만족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거진은 늘 빠른 대응과 해결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